꿈이 모이는 도시,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도곡 1동이 오는 9일 주민센터 앞 야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북적북적 소통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. 지난해 10월부터 도곡 1동, 바르게 살기 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도곡 1동 직거래 장터가 올해도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합니다. 충남 홍성의 정육, 경북 고령의 버섯, 강원 인자의 꿀, 전남 고흥의 건어물 등 15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특히 올해는 북적북적 소통 직거래 장터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들이 직거래 장터에서 모여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월별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. 이번 달부터는 강남구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인 제로 강남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부스를 신설하고 어린이를 위한 솜사탕 이벤트도 벌입니다. 이기선 도곡 1동장은 지난 1월 설 명절 전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약 1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둘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최근 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직거래 장터가 주민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아가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